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노래와 앨범 아티스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고의 연말날은 뮤지스 세븐틴 방탄소년단이 이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네, 트로피 저희가 꼭 수상자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상 한 분만을 남겨놓고 있죠. 자,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첫해 대상 유니버셜 슈퍼스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은 저희가 발표를 하나요? 아, 그러면 좋겠지만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마지막 추석을 위해 수고해주신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대상 시상입니다. 함께 받아오시죠. K뮤직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는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오늘의 마지막 시상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2024 USA 조직위원장이자 KM 차트 윤성민 대표, 명품 배우 이시아 씨입니다. 네, 여러분 두 분을 뜨거운 박수와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차트 대표 윤석빈입니다. 따뜻한 봄에 시상식이라서니까요.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또 수상을 축하해주시는 분들도 더 훈훈하게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상식을 준비하시면서 특히 팬과 함께하는 시상식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셨다면은? 아, 네,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건 우리 아티스트들이지만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빛나는 그런 시상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와서 보고 있었는데요. 수상을 축하하는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상을 받으시는 가수분들도 추천을 만날 수 있어서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첫 해라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2025년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시상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완벽한 자리에 오신 우리 첫 MC인 이시아 씨와 권유미 씨. 내년에도 초대받을 수 있도록 시아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아 떨리네요. 자요. 자, 영광의 대상입니다. 네, 대상 수상자는 NCT. 이렇게 좋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없이 혼자 좋은 자리에 있기에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저희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축하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번 년도 저희 NCT127의 모습도 다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드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이제 SM타운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오센터 우리 관계자분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께 항상 저희가 이제 연차가 꽤 되었는데도 너무나도 이렇게 깊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이번 연도도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멤버들이 없지만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등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2024년도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니버셜 슈퍼스타 연예 대상 영광은 바로 NCT127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